6월 20일 3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미 그 단톡방에서 공지가 제 비상 아이템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죠?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벌써 공지가 됐어요. 그죠? 한번더 서프라이즈 하드게. 한번더 서프라이즈.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한테 있다는 거. 네. 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원래 하던 대로 방송하고요. 곧그 새로운 방송하게 될 BJ 쭈니, 뉴 BJ, BJ 쭈니를 방송하는 걸 견학도 시켜줄 겸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하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따가 잠깐 인사시켜 드릴게요.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35개. 게임 많이 하시나 보다. 조건이 많으시네, 또.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볼까요? 첫 번째 코너 뭐죠? 네, 잠깐만요. 첫 번째 코너 퀴즈입니다, 퀴즈. 네. 지난주에 우리 연합회님께서 협찬을 그 조스톡볶이 쿠폰을 보내주셨는데, 두개 중에 하나를 썼고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아직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오늘 나머지 하나 쓸 겁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거 저 BJ 쭈니가 가져갈지 모르겠네요. 옆에서. 네. 오늘의 퀴즈는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영문명은 무엇입니까? 네. 아시죠? 영문명이 무엇일까요? 영문명을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분 선착순 아니고 선착 보내주신 분 중에서 우리 연합회님 이름 몰라요. 드리세요. 이름 꼭 말하고 연합회님이 드리래. 비지진이가 와서 감사하대. 난 아직 안 뽑았는데 드릴게요. 연합회님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준이님께 꼭 드릴게요, 꼭 드릴게요. 아, 진짜. 아, 우리 연합회님 오늘 되게 업됐다. 어? 맨날 아저씨하고 방송한다니까. 그러더니 말이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은 떡볶이는 주는 걸 하고,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떡볶이를 벌써 줘버리니까 재미가 없어졌어, 갑자기. 네, 어쨌든, 떡볶이 둘이서 딱!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쭈님 인사는 이따 할 거예요, 이따가. 제 코너가 있어요, 순서가. 이따가 할거 이따가 나가지 마시죠. 첫 번째 뉴스, 이제 방송을 해야잖아요, 그죠? 첫 번째 뉴스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소개할 뉴스는 무엇일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좀 기다려봐요. 부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임직원들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무슨 교육을 할까요?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경영 LOL을 상시에 무료 상담하면서 변호사, 기술사, 경영 지도사, 세무사, 변리사, 기업 R&D 지도사도 들어가면 좋겠네. 그래서 환위험 관리, 관세, 세무, 특허, 노무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교육들을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부산중기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8일, 6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부산 중기청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원래 쭈니님을 서프라이즈하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우리 저기 협회장님이 초대글을 날리면서 한다고 공개를 해버려서, 지금은 원래는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모른 척 하라고, 모른 척. 자꾸 인사하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은 내 방송이라고! 내 방송이니까 날 보라고, 날!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비 정산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엔, 아까는 부산이었고요. 이번엔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네요. 그죠? 부산이 아니고 전북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법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육 받고 싶다, 나도.
그 이따가 질문하라고 지금 쭈니님 물어보지 말라고. 아 진짜 나 방송 좀 하자고. 이렇게 자꾸 그러면 쭈니님 방송 못 나갈 겁니다. 이거 너무 너무 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떡볶이 협찬도 쭈니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제 안 하고? 내가 시청자 들어가서 내가 떡볶이 다 받아먹을 거다. 하여튼 그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기업들이 R&D 과제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부당 징수 및 환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계획한 기술개발 목표를 개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걸 돕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북에 가서 교육을 들을까요? 와, 이거 듣고 싶은데 되게. 다음 뉴스는요. 이번 동남권이네, 동남권. 예, 울산 쪽이죠. 동남권 경제협의회에서 조선산업정부 지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아시죠? 그 한진해운 사태로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거기. 거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지금 정부가 살려달라고 정부에 살려달라고 코테라 전북지부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저보고 아, 저보고 전북지부 하라고요? 코테라 지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듣고 싶다. 잉배 어문띠 어문띠님은 누구지? 앙배 어문띠 안녕하세요 문띠님. 네 처음 보는 어문띠님 하이. 네, 저 처음 보는 분이다. 아이 연합회님 뉴스는 다 합시다. 내가 준비한 거 빨리 할게요. 빨리 쭈니님 그리고 오늘 방송 준비 안 했다고. 이따가 제가 특별히 쭈니님한테 일문일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 네. 기다려주세요. 이게 무슨, 게스트 초대해서 하는 방송도 아니고 말이야. 내 방송을 먼저 하자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한 달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아유, 진짜, 방송 좀 하시다.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여튼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예, 그러는 거를 정부 쪽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를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1인당 5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확대가 되네요. 그죠? 지난번 방송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창업기업에게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최고예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산업별 맞춤형 제도화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네. 아, 어려워. 이 뉴스는 너무 어려워. 발음이 너무 어려워. 우리 찐님 발음이 좋으니까 잘하실 수 있고요. 저는 아재라서 발음이 약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산업, 전시 연출 산업 등 다양한 그 콘텐츠 관련된 산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주님이 나와요. 화면에 알았어. 그러니까 화면은 주님이 보여주고 방송은 내가 하라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테라 뉴스입니다. 코테라 뉴스. 2017년도 제12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실시하면 언제 합니까? 8월 1일 날. 8월 1일 날, 쭈니님도 시험 보시겠네. 8월 1일 날 필기 시험이 있고요. 8월 3일 날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네. 연합회님 교육 안 들어요? 연합회님 교육 들으라니까? 떡볶이 이제 많이 벌잖아, 돈. 이번에 교육 신청하면 쭈니님하고 같이 교육 받는다. 쭈님과 한달 동안 같이 교육받을 수 있어요. 옆자리에 앉아서. 와, 대박. 교육 신청해서 교육 신청.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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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신청서 보내드릴까요? 뭐, 돈도 벌어. 돈 많이 벌면서. 월수금만 떡볶이 좀 일찍 팔고 와요. 생각해봐요. 교육, 내가 특별히 연합회님이 교육 신청하시면
쭈님 옆자리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고, 쭈님과 함께 같이 밥 먹을 수 있게 제가 밥을 살게. 그리고 쭈님과 같이 더블 DJ로 방송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성우지망생이에요. 목소리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쭈님과 단둘이 팟캐스트를 녹음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한 말씀.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어보려고 목소리 듣고 싶어요. 또 연합팬들도 목소리 확인하려고 해. 목소리 듣는데 반응 없다. 실망했나 보다. 이따가 자기 코너가 있다고.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뷰티샵을 예약해주는 서비스인 헤이뷰티라는 회사입니다. 헤이뷰티. 헤이뷰티 많이 아시죠? 오늘은 헤이뷰티입니다. 진짜 쭈님 얼굴 잠깐 나오니까 그새 또 많이 들어왔어. 나 혼자 할때 4명밖에 없었는데 맨날. 남자는 얼굴인 건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헤이뷰티라는 서비스를 오늘 소개할게요. 헤어샵, 네일샵, 피부관리샵, 왁싱샵 등 다양한 뷰티 서비스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해드리는 뷰티 예약 서비스예요. 오토오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네.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검색하는 거라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예약 가능한 주변 샵 리스트를 보여준대요. 현재는 수도권에 400개 정도의 뷰티샵이 등록되어 있고, 누적으로 3만 건이 예약이 되어 있고, 12억 원 이상의 거래가 달성이 됐답니다. 약 5만 장 정도의 시술사진이 제공되고 있고요. 시리가 또 반응해주네. 이렇게 400개 정도의 뷰티샵이 등록이 되다 보니까, 입점한 뷰티샵을 광고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이 되게 돼요. 제 아는 후배가, 부산에서 그 석쇠 불고기를 하는 배달샵을 하고 있는데, 어젠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하루 열심히 하면 50만 원을 팔았는데,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상위에다 광고를 했더니 하루만 130만 원을 팔았대요. 너무 힘들대요.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돈을 많이 벌수록 힘든 거야, 장사는. 우리 저 연합회님도 떡볶이 파시지만, 애들이 막한 바퀴 엄청나게 와가지고 떡볶이 사 먹으면 돈은 많이 벌지만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죠? 힘들죠. 이게 노동 수익의 폐해야. 우리는 인쇄 소득을 벌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회님이 만약에 교육 신청하시고 우리 저기 BJ 쭈님이랑 같이 교육을 들으시면 인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쭈님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바가 힘들어요. 그런 연합회님이 일도 안 하네. 그럼 교육 들어. 나는 연합회님이 알바의 역할까지 다 하는 줄 알았지. 아, 사장님이시구나. 교육 들어요. 컨설팅 부업하면 되겠네. 투잡 쓰리잡도 할수 있어. 근데 이 헤이뷰티가 장기적으로는 뷰티샵뿐만 아니라 피부과나 치과 같은 예약이 가능한 모든, 뭐 필라테스, 반려동물샵 같은 그 예약이 가능한 모든 쪽의 카테고리를 확장을 해가지고 모든 걸 예약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종합 오토 서비스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예약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쭈니님? 남자들 미용실 가서 예약하나? 남자들 미용실 예약하죠, 그죠? 네, 요즘에는 예약합니다. 우리 저기 쭈니님은 미용실을 자주 가세요?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번 간대, 한 달에 한 번. 네. 저는 블루클럽에 다닌다, 블루클럽. 뭐 자꾸 화면에 같이 나오려고 그래. 나 아직 안 끝났다고. 자꾸 보고 싶어 가지. 우리 또 열혈 팬이시니까 사진 보여드리지 뭐. 좀 가까이 와봐요. 말은 내가 할 거야. 마이크 탐내지 마. 얼굴만 나온다, 얼굴만. 됐습니까? 아, 와우, 무슨 와우는 무슨 와우야.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아바타 방송도 아니고 무슨 흘들어 달라는 거 뭐야 흘들어. 혼자 또 좋아한다 좋아한다. 다음 순서는요. 이번에는 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이런 제품 어때요라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뭘까요? 여러분은 핸드폰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아이폰을 써요, 아이폰.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 적당한 케이스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오늘은 아이폰 케이스를 소개할 건데요. 어떤 케이스냐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아이폰 케이스입니다. 아이폰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많은데,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폰을 떨어뜨리지 않는 케이스, 비라인 케이스라는 제품입니다. 아직은 아이폰 전용 케이스고요. 딱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약간 줄이 낚싯줄 같은 게 달려 있죠. 이게 등산용 케이블이에요. 등산용 케이블이고 고리가 달려 있어서 가방이나 허리띠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놓으면 절대 안 잃어버려요. 달려 있겠죠, 어딘가에. 등산용 고리인 카라비너고요. 아, 이진영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아, 이진영 의원님. 이진영 의원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이진영 의원님도 방송하시겠다고 하더니 너무 본업에 바빠서 방송 못하시는 우리 가족이에요. 이진영 의원님 얼마 전에 그저 과제 하나 성공하셨던데 아이 잘리면 어때? 내 얼굴 안 나오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 내 방송이다, 내 방송. 그래서 이그 비라인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요, 스마트폰을 옷이나 허리 등의 신체 부위 어느 부위에 붙일 수 있어서 떨어지는 일이 절대 없게 만드는 거고, 76.2cm의 길이의 줄이 달려 있어서 버튼 뒷면 버튼 누르면 줄이 딱 튀어나오기도 하고 감기기도 하고 한대요. 재질은 등산용 케이블 장비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고요. 겉면은 떨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무를 덧대서 폰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는 거래요. 되게 탐나네요. 이걸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사고 싶어요. 현재는 색상은 다양한데 아이폰 전용이고요. 아이폰 7용이 있으면 사야겠어요. 가격은 59달러 정도 하니까 한 우리나라 돈한 6만 원 정도 되겠죠? 6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거를 케이블을 직구를 해서 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오늘은 떨어지지 않는 아이폰 전용 케이스, 비라인 케이스를 소개했습니다. 약간 군인용 장비 같잖아요. 그래서 탐나네요, 그죠? 왠지 갖고 다니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 그럼 오늘 여기서 끊을까? 그냥 쭈님 안 보여줄 거야. 쭈님 방송 내년이나 시킬까요? 이 퀴즈는 있는데 원래 퀴즈가 있었는데요. 이 퀴즈 제품 협찬해주기로 하신 연합회님께서 당첨자 지목해진 머리 관계로 지목을 해버린 경우는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코너는 연합회님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짝짝짝 보겠어요. 연합회님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겠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할게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연합회님이 박수 치셨거든. 자기 좋아하는 코너라고 이렇게 딱. 아,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네. 오케이. 첫 번째 질문은요, 사업비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해외 수요처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금형 및 목업 비용을 개발비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기청에서 허용하는 개발비 사업 범위가 순수한 제품 개발까지인지 아니면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금형에 포함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과제라는 거는 양산까지가 결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시제품까지만 4KX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제품. 근데 금형이나 목업이라는 거는 양산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찍어내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사업개발, 그 4KX
개발비 내에 사업비 안에 금형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해외수요처 구매 조건부 과제와 다른 R&D 과제 사업비 산정부는 규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합니다. R&D 과제 사업비에는 절대로 금형 비용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목업이나 간이 금형, 강지원님 늦으셨는데 오늘은 네 지난주에 떡볶이 쿠폰 받아가신 분이에요. 예. 이번 주는 이분이 받아갑니다. 이분이 목업이 이제 약간 틀 같은 거죠. 제품 만들기 틀. 왜 우리 그 떡볶이를 샘플로 만들어 갖고 가짜로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주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는 거, 그런 틀 같은 거를 이제 목업이라고 해요. 네. 찍어내기 한 틀이죠. 찍어내기 한 틀. 그래서 이런 금형이나 목업 같은 거는 여기 답을 해주잖아요. 실리콘 재질로 만든 간이 금형으로 만든 모형을 목업이라고 합니다라고 우리 매니저님이 답을 다 해주죠. 방송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R&D 과제 사업비에는 절대로 금형이나 목업비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R&D 과제는 양산형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작성할 만한 시제품, 워킹 샘플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에 넣으면 안 됩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이제 업체 컨설팅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계획서에 넣어갖고 다시 수정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연구소입니다. 업체 사정상 공장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대요. 공장 안에 컨테이너 있죠. 그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만들어놨는데 이곳에 연구소 설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공법상 설치 공법상 컨테이너 사무실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 경우는 어떻지요?라고 했습니다. 예.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가건물이나 컨테이너로는 기업부서 연구소 신고 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승인이 납니다. 네. 강재현님은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시나봐요. 핸드폰을 보시면 들락날락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 시세가 나오더라도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확인이 되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부서 연구소를 승인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네. 컨테이너 안에다 만들어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정되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무엇이든 물어볼 질문은요. 4번 잠식이라는 질문입니다. 중기청 R&D 과제는 3년 미만인 기업은 4번 잠식의 기준에서 예외이던데요. 정보통신 R&D 과제에서는 3년 미만 제외 같은 문구를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건 중기청과 정보통신 R&D 과제가 다른 건가요?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의 재무 비율에 대한 R&D 사업 제외 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청 R&D 사업은 최근 3년 평균 부채 비율 1000% 이상 및 자본 완전 잠식 기업인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산업부 및 미래부는 최근 3년 평균 부채 비율 500% 이상 유동 비율 550% 미만인 완전 잠식 기업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자본 부분 잠식은 제외 대상이 아니지만 완전 잠식 기간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3년 미만의 창업 기업은 이러한 재무 비율 따른 신청 제한에서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신청만 할 수 있는 거지 재무 평가가 예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만 생기는 거지 재무 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는 없겠죠, 그죠? 따라서 과제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곳들은 전략적으로 부채 비율 300% 미만, 유동 비율 100% 이상을 권고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창업한 지 3년 미만은 매출이 생기기 전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 자본금을 많이 쓰게 돼요. 자본금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컨설팅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본금이 잠식이 됐기 때문에 정부 과제를 따서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런 신청 자격을 뺏지는 않지만 이걸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본 잠식이 되지 않는 재무관리 같은 거는 되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정부 과제를 활용하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그 돈이 없어지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똑똑한 회사 운영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다음 코너는요. 예, 코칭 후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땡땡 위원이 나올까요? 기업부서 연구소 설립하는 것에 대한 코칭을 받은 모양입니다. 먼저 한국기술개발협회를 한국산업기술협회라고 적었네요. 그죠?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원땡땡 전문위원 감사드립니다. 원땡땡 전문위원님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저 협회 전문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정부 정책자금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서 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많은 의미는 있었지만 명쾌하게 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회 방문으로 되게 쉽게 알수 있게 되었고 설치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책자금 활용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본 기업에 맞는 정책 활용에 대한 부분도 많은 질문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안내 부탁드리며 지원 감사드립니다. 원땡땡 위원님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조만간 박땡땡 위원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와도 좋겠네요.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세 개는 절 주시는 겁니까? 쭈니님을 주는 겁니까? 일단 제 방송이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별풍선 많이 쏜다. 오, 연합회님 오늘 기분 좋아졌다. 뭐야, 이렇게 3, 4, 5, 와, 두산 가는 겁니까, 두산? 뭐, 100기까지 가는 겁니까? 아, 오, 대박. 방송한 지 벌써, 43회차, 34회차인데, 이런 별풍선 정말 처음이야. 대박. 앞으로는 저기,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방송을 해야겠어. 앞으로 초대 손님 많이 모셔야겠네. 여덟 개, 와, 몇 개까지 간지 봐야겠다. 다음은 9개입니까? 9개? 9개? 오, 진짜 9개. 오, 10개? 와우. 10개? 10개? 우리 쭈니님 하트 한번 날려, 하트 한번. 와, 하트 날라, 하트. 하트. 우리 연합회님 마음에 들었나 봐. 이제 왠지 쭈니님 방송 시작하면 내 방송 아무도 안볼것 같아. 내가 그 쭈니님 방송 게스트 출연해야겠다. 다음 사례 넘어갈게요. 초콜릿 11개는 인정 안 해요. 얼굴이 빨개졌대. 정치자금 릴레이 무상 컨설팅 후기입니다. 본인은 제조업체 관계자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 듣고자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진행 중인 정치자금 릴레이 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무상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아직 하루 정도의 컨설팅을 하루밖에 안 받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차후 진행 예정인 정치자금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신 이땡땡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땡땡 전문위원님 혹시 이진영 위원님 아니죠? 이러한 무상 컨설팅 기회를 주신 한국기술개발협회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유, 재채기. 하품하고 재채기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땡땡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후기입니다. 금일 방문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강땡땡 위원님의 조언은 저희 피치캠이 회사명인가봐요. 피치캠의 앞으로도의 행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 길을 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한국기술개발협회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앞으로 기업으로 좋은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땡땡 위원님은 혹시 강지연 위원님인가요? 아니겠죠? 예. 강지연 위원님은 신인이시니까. 다음 순서는요. 막간홍보입니다. 막간홍보. 우리 연합회님이 기대하는 막간홍보. 저희 기업 R&D 지도사 실무자 양성 교육을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7월 3일부터 시작하는 교육이고요. 네. 저 이 교육을 연합회님이 신청하시면 BJ 준이님과 한 달간 같이 즐거운 데이트를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연합회님이 기대했던 순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저희 큐피타콤에서 물건 사실 때 배송 메시지는 안에 꼭 BJ 뭉치가 추천했다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과제. 잠깐 이게 왜 이러지? 아 여기 있구나. 순서를 헷갈렸어요. 이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원래 이렇게 30분 했었는데 지금 30분 넘었어요. 30분 금방 가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연합회님께서 BJ준님한테 약간 집중하는 바람에 방송이 길어졌어. 예. 휴지가 없어요 지금 여기. 네. 우리 방송 중에 코프는 방송. 우리 아주 리얼한 방송. 감사합니다. 아니야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할게요. 우리 찐님이래 벌써. 우리 찐님이라니. 우리 처음 본 사람한테 우리 찐님이라니. 우리 뭉치 어떡하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첫 번째 추천 과제는요. 대전에서 나온 과제입니다. 2017년도 인도시장 개척단 참가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판로 지원 사업인데요. 인도로 시장 인도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을 그 인도의 붐바이와 인도의 첸나이 처음 들어본 동네네요, 그죠?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업체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전 과제라서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 경비 시장 조사비 상담장 임차료 현지 차량 임차료 통역비 항공료 40%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과제입니다. 네. 우리 이진현이 또 핸드폰인가 보다. 다음 과제는요. 이번엔 일본이네요. 그죠? 경북에서 하는 과제고요. 신라리안이라는 예. 경상북도 우수 브랜드 신라리안 일본 오사카 시장 개척단 참가 모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10월 달이고요. 네. 10개 회사를 뽑아가지고 식품 및 생활용품을 뽑아가지고 현지 바이어 1대1 매칭할 수 있는 수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뭐 바이어 발굴 및 이런 것도 하고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를 지원해주는 예 보조 예 판로 지원 사업이네요. 네. 경상북도에서 일본을 진출하고 싶어하는 업체든 참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 판로 지원 사업이네요. 그죠? 이제 일부러 판로 전사만 모았어요. 이번엔 충청북도 기업이고요. 홍콩이나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모집한다고 합니다. 총 지원비의 70% 한도 내에서 30%는 기업이 자부담해야 하고요. 충청북도 소재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7월 중에 부담금을 납부하면 10월 달에 가는 거네요. 이런 판로 지원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준님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이따 물어보세요. 지금 하지 말고. 네, 퀴즈. 네, 준님 답입니다. 자, 방송에 집중. Coming soon! 원래 이 순간에 데뷔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 순간이라고. 저희 이제 BJ 준님이고요. 저 이미 알고 계신 BJ 준님이시고. 저희 큐피닷컴에서 향수 팔고 있는 거 아시죠? 그 향수를 공급해주고 계시는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쭈님이 진행할 방송의 제목은
향기나는 정치자금이란 방송을 할 거고요. 저 닉네임은 BJ 쭌이고요. 방송 일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조만간 공개할 거고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우리 쭌님 자기소개 듣고 1대1 저기 질문 저 질의응답 받을게요. 네. 잠깐만요. 뭘 멀어.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 쭌이고요. 지금 나이는 27살이고 지금 향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이를 왜 밝히냐고? 나이를 밝히면 안 되나요? 밝혀도 돼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름 자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별풍선 뭐야? 11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그리고 그 아까 그 떡볶이, 제가 떡볶이 진짜 좋아해요. 조수 떡볶이. 네? 설마 이거요? 아, 얼굴 빨개지는데. 이분들 지금 뭐 하자는 거였어? 그래서 제가 지금 향수를 동생이랑 같이 딱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생도 아마 그 BJ를 신청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22개? 이거 어떻게 달라야 돼요? 네,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5단계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 이지영이 나갔어. 핸드폰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러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애인이요. 이게 무슨 약을? 제가 그 교육 만약에 받으시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교육 받으면 애인 될 수도 있어. 강재님은 왜 그러십니까? 왜 같이 난리입니까? 그 방금 질문하신 거죠? 애인 있으세요? 이거 궁금하니까. 저 그 방송은 아직 일정은 정해진 건 없고요. 감사합니다. 초콜릿도 있나요? 여기? 그거는 일정 정해지면 혹시 공개를 하나요? 아, 네. 공개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정실미 카페 오시면 배너 리액션을 하세요. 리액션. 별풍선 받은 거 리액션. 어디?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받고 싶은 리액션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런 거. 잘 안 들려요, 소리? 감사합니다. 칠럭키. 제가 방송 준비를 지금 따로 한 게 없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딱 얘기할 그 소재가 흥미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 좀 네, 재밌고 흥미로운 소재로 제가 좀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사실 방송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꼭 해보곤 싶었어요. 근데 이 기회에 제가 좀 재밌게 만들어서 그 일정 정해지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BJ 뭉치 1분 남았어요. 1분 더요? 아직 1분 남았다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진영 뭐라고 해야 되죠? 위원님. 네. 또 마지막 1분 남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돼요.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없나요? 혈액형이요? 향수는 뭐 네, 남성용, 여성용 다 판매하고 네. 매주 네 나오기로 했고요. 혈액형은 지금 저 A형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막 방송이나 이런 거 잘 못 하는데 저도 A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딱 이 기회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시간이 딱 다 됐네요. 이제 다시 날 봐야 합니다. 날 딱 봐야 해. 자, 이제 잘 봅시다. 이제 저랑 내 방송이라고.
네. 뭐가 딱이야. 어? 혈액형 얘기하니까 딱이래. 자기랑 맞나 봐. 혈액형으로 또 그대 궁합 보고 있어서 그대. 뭐 또 나가야 마무리하고 나갑시다. 어차피 나도 금방 끝낼 거거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방송은 재방송 했는지 쭈니님을 소개하는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네. 오늘 그 준비했던 떡볶이 쿠폰은 그 주최 측의 농간에 의해서 네. 저희 BJ 쭈니님한테 줄 거고요. 네. 제 시간을 넘겨드리고 그냥 제가 빠질까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는 BJ 쭈님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고 한 1, 2주 정도 준비해가지고 그 혼자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할지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아, 다음 주에도 제 게스트 나오실래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고 싶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나오면 내가 할 게 없잖아. 옆에서 이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다다음 주부터 혼자 방송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방송하기도 이렇게 참관하고 소개도 하고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는 저 혼자 할 겁니다. 다 혼자 한다고 아무도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별풍경으로 또 초대해요? 알겠습니다. 쭈니님 오면 별풍선 많이 받는구나. 네. 다음 주에는 별풍선용으로.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5, 4, 3, 2, 1.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바이바이. 다음